안녕하세요. 코리아 그룹입니다. 올해 마늘 양파의 월동기에 이상 기후적인 날씨로 겨울 온도가 예년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양파 마늘의 주산지에서는 높은 겨울 기온으로 예년과 비교하여 생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기온으로 상당 부분 웃자란 상태를 보이고 있고 비까지 많이 내리면서 습해를 많이 보고 있으며 토양이 과습한 상태로 각종 병해충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1월 마늘의 모습이지만 높은 겨울의 기온으로 예년보다 생육이 월등히 빠른데요. 사진의 마늘 잎들은 노랗게 변했습니다. 마늘 잎이 누렇게 변하면 병해충 피해인지 아니면 과습에 의한 어떠한 생리장애인지 판단해야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는 겨울철 높은 기온으로 빨라진 생육 상태에서 토양 속 양분이 부족해서 나타난 양분 부족 형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뭐 요소나 NK 같은 웃거름 시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이월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웃거름을 잘못 시비하면 냉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리고 더욱 웃자라면서 나중에 제대로 밑이 들지 못하거나 각종 병 발생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거름을 살포하기보다는 아미노산이나 모두쌀 사존 같은 이러한 연면 시비 제품으로 먼저 적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동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온 비닐이나 이제 부직포 등을 덮어주고 보통 2월이나 3월이 되면 제거해 주는데요. 겨울 날씨가 너무 높아서 벌써 너무 많이 자란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부직포를 평소보다 일찍 제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웃거름을 일찍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직포를 일찍 제거하게 되면 냉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잎이 너무 많이 자라서 부직포를 일찍 걷어야 한다면 꼭 해조류와 같이 냉해의 효과를 볼수 있는 자재를 연면 시비로 공급해 주시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직 생육 재생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예년보다 겨울 기온이 역시 높았고 또 2월 이후에도 평년보다 기온도 높고 강수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장이 과습되고 높은 기온에 의한 그리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일조 부족까지 겹쳐지면서 제대로 생육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소 위주의 흡수로 인한 웃자람이 역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웃자람으로 분구, 통터짐, 벌마늘, 스펀지마늘 등 각종 생리장애 발생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웃자람으로 인해 연약하게 자란 상태에서 녹균병, 무름병 등 각종 병 발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육 재생기에 접어드는 양파 마늘의 경우에도 높아진 기온에 웃자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잦은 강우에 의해 토양이 과습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웃자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부직포를 평년보다 빨리 제거하고, 밭에 이랑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시고, 과습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비닐 멀칭을 걷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방제 일자도 평소보다 앞당기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높은 기온에 의한 웃자람, 그리고 과습한 토양에 의하여 각종 병 발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모두싹을 이용하시면 녹균병, 무름병, 흑색서금 균액병 등을 방제하면서 그리고 양파 마늘의 생육에 필수인 유황도 따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따뜻했던 겨울 기온으로 인해서 오히려 냉해의 발생도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연약하게 자란 웃자람 때문인데요. 평균적으로 기온이 계속해서 높다가 어느 날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큰 일교차가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영하의 날씨가 아니더라도 저온 피해를 볼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저온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세포가 완전히 손상되기 전에 냉해가 발생하자마자 지체 없이 해조류와 같은 냉해 효과를 볼수 있는 자재를 연면 시비하시면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웃자람 예방을 위하여 평년보다는 웃거름의 양을 10에서 20% 정도 감소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표는 양파 마늘의 300평당 표준 시비량인데요. 이를 참고하시고요. 다만 반대로 웃자람 걱정으로 웃거름을 너무 적게 주면 오히려 생육이 불량해져서 수량과 품질 저하가 올 수가 있고 특히 양파의 경우 질소 부족으로 인한 이른 추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날씨의 상태에 따라 작물의 생육 관계를 보고 비료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우에는 요소나 단순한 NK 비료를 웃거름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질소의 급격한 흡수를 방지하면서도 꾸준하게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완효성 비료는 웃자람을 막는데도 효과적이고 또 꾸준히 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생리장애가 적고 건강해져서 내병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병 발생도 적고 그리고 또 밑도 효율적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웃걸음 시에는 수용성 인산을 공급하시면 빠른 인산 흡수로 웃자람 방지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규산이나 마그네슘, 미량 요소를 보충해주면 양분의 균형을 이뤄주기 때문에 대가 두터워지고 웃자람을 예방하면서도 좋은 작황과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높아진 겨울 기온으로 인한 양파 마늘의 문제점을 보고 대처 방안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서는 기후 조건이 가장 잘 받쳐줘야겠지만 똑같이 기후 조건이 좋지 않다면 그에 맞는 방안과 적절한 자재들을 잘 활용하면 남들과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코리아그로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하겠습니다.